이게 블레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해보면 아는데 이게 자력기가 진짜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블레이범을 할 때는 일단 좋은 포켓몬은 필수입니다. 메가니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 정도만 좋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해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한두 마리만 좋아서는 존나 힘들어.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지도를 받습니다. 이게 지도일 거예요. 맵 카드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있으면 좋아. 내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지. 조건은 뭐냐면은 거의 죽이지 않는다예요. 야생 포켓몬을 죽이지 않는다. 최대한 도망간다입니다. 자, 야생 포켓몬으로 랩업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망간다예요. 요 집은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것 같아, 이 게임을 하면서. 아, 베리 얻는 집이군요. 급할 때 쓸 수 있긴 하겠네. 참고로 꼬리선보다는 부우부 쪽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 마트를 가면은 포켓볼이 있나? 아. 쿠션을 한 두 개만 살게요. 초반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메가니움은 1,2탄만 잘 넘기면 되는데 얘는 후반이 문제라 더 힘들어요. 스타팅이 후반이 문제라는 거는 3세대 때 번치코 보면 아는데 3세대 때 번치코가 5, 6, 7, 6, 7, 8이 힘들어요. 5탄은 원래 힘든 게 맞는데 6, 7, 8도 힘들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연막탄 내용의 스모크 스쿼드. 사실 제가 RSE 때까지는 한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초반에는 1억판 하다가 야 1억판은 도무지 각이 안 나와서 그만뒀긴 한데 0판 하니까 할만하더라고. 참고로 모다피는 쓰면 안됩니다. 블레이봉 할때 모다피 쓰면은 꽤 빡세요. 모다피는 장크로자일 정도나 쓰는거고 얘는 모다피 쓰면은 겁나 빡세요. 드럽게 빡세요. 진짜 전룡도 스토리 불도저 언급 많은데 전룡은 좀 어렵습니다. 예. 전령보다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령 말고 딴 거 찾아 잘 찾아서 쓰세요. 전령이 나쁜 건 아닌데 전령보다 좋은 게 많아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밀탱크 같은 거 쓰신다든가 뭐 이제 뭐 그런 거 쓰면은 좋아요. 특히 밀탱크 진짜 좋지. 맞아, 밀탱크가 진짜 켄타우로스는 쓰면 망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스토리를 저 박사한테 안 거치고 가면 어떻게 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골드에서는 웬만하면은 그 뭐더라? 그 스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플래시 스킬 쓸만한 애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아 씨발 박사한테 무조건 가야 되는 거네. 아씨. 그래서 그 한 명은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두 명까지는 두 명까지는 좀 그런데 한 명은 확보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동굴 들어갈 때 안 빡세지. 다른 비전 머신은 그래서 금지인데 플래시만큼은 한 명은 풀어줍니다. 네. 비전 머신은 주력 캐릭터한텐 금지예요. 이 당시에 이제 마릴이나 아주마릴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릴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들기도 어려웠어요. 일단 한글명으로는 누리리 마릴리 마릴인데 여기서는 아주마릴 마릴 이렇게 써있더라고. 저는 근데 아주마릴 마릴이 좀 더 익숙해요. 영판으로 좀 더 많이 했었고 금융친이 좀 더 익숙하긴 해. 3세대 애들까지는 보는 게 익숙하다고.
선수는 좀 후반부 가야 나옵니다.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얘는 못 피해요. 그냥 절대 못 피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참고로 1세대 레드에서 레츠라는 진짜 좋은 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반피 까고 시작해요. 잠반부 반피도 깔 수 있어. 잠반보다 빠르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벨을 올리면은 50 이상을 안 올려요. 2세대에서 이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 근데 우리가 맞다이 떠야 되는 애들은 보통 80이 넘습니다. 80이 넘는데 레트랍을 잡는 것 같아? 아 근데 레트랍 초반에 좋은 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그 하이퍼팡이 없어. 분노의 암리가 없다고. 근데 분노의 암리 생기자마자부터는 좋은 핀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막 나쁘다고 보기는 그런데 좀 힘들어. 여기 보면은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3세대인가까지는 이게 지원이 안 돼.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죽으면은 돈이 반씩 깎여. 일단 랩업을 살짝만 좀 하고 올게요. 7은 하고 와야지 그래도. 씨. 저 뒤쪽으로 가면 꼬마돌이 있긴 한데 얘하고 꼬마돌은 그렇게 맞는 픽이 아니어서 꼬마돌은 굳이 안 키우겠습니다. 꼬마돌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최종 진화도 안 되는 건 둘째치고 그렇게 방어력이 좋은 픽이 아니라서. 맞아용은 무조건 잡아주세요. 구는 돼야 기술이 생기니까. 9야 10이야? 좀 헷갈리네. 10은 돼야 되나구나. 야 엠머가 10이다 얘들아. 2세대 때까지는 기술이 존나 천천히 생겨갖고 그냥 아주 그냥 기술이 안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심지어.
30이었나? 시발, 코뿔소같이 생긴 라이온이 레벨 30이 돼도 기술이 3개였나 그래? 그거 보고 안 믿길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랬어. 참고로 2세대 당시에는 스카모리가 겁나 좋았거든, 무장조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좋은 픽이 아니.. 여기서는 좋은 픽인데 여기서는 안 나온다? 실버에서 나온다? 골드에서는 글라이거가 나와요. 글라이거는 이 당시에 진짜 안 좋았단 말이야. 216원. 일단은 포션을 좀 사둡니다. 초반엔 사둬야 돼. 초반엔 어쩔 수 없다. 아, 볼을 하나 더 사주자 그냥. 볼을 두 개 살 수 있으면 볼을 두 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웬만하면 그게 이득이야. 봐봐요. 10대까지 기술이 하나도 없어. 불기술이. 그래서 이게 벌레 상성으로 유리해야 되는데 절대 유리한 대목이 안 나와요. 원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유리한 대목이 안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두 번째 몬스터로는 무조건 야도랑 같은 거 집어야 돼요. 최대한 살 거 다 사. 포켓볼을 최대한 사서 매번 모가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딱 14원 남거든요? 지금 14원 남으니까 포션 안 먹고 노가다 하면 개이득. 이게 생각보다 유리한 게 아닌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도가 얘도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머드 슬랩이 시발이야 아주 그냥. 잔크로드일 정도 아니면은 존나 유리한 게 아니야. 그래서 머드 슬랩이 있어요 시발.
머드 슬램이 족 같은 게 뭐냐면은 저게 무조건 떨어뜨려. 무조건 정확도를 떨어뜨려서 이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필중기는 아닌데 씨발 엿됐다. 오우 쉣. 이게 트루게더 역같아 진짜. 난이도가 보기보다 그렇다고 해서 고스 이런거 갖고 올수 없어. 고스는 노말한 자한통하거든요. 아 저거 어떻게 이기지 진짜? 아씨 한 대를 못 치네? 와 1탄부터가 존나 멘붕이야 이 새끼는. 이 새끼 도 멘붕이야 이 새끼 도. 이게 메가니온만 그런 거 같죠? 메가니온만 1탄이 어려운 거 같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블레이버도 1탄이 존나 똑같아요. 이 새끼도 노가다 해야 돼. 그냥 졸랐다 와야겠다. 답이 없네요. 이게 불타입이면 벌레등 씌워야 되잖아. 이게 불타입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더라고 막상 해보면. 컷은 해야 되니까. 이쪽 위에 보면은 뭔가 하나 있죠? XG 팬들. 이 당시에는 저장 공간이 1세대에 비해서 넓어진 건 맞는데 2세대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3세대쯤 가야 그래도 좀 많이 넓어지고 5세대쯤은 그래도 무제한인데 5세대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12쯤 가야 뭐가 생기는 거야. 원래는 무다피 같은 거 안 얻으려 그랬는데 무다피한 건 얻을게요. 나무를 100개 필요해서. 이런 컷이 필요해. 다시. 레트라 좋은 건 아는데 레트라는 여기서부터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매트가 좋은 편은 맞아, 근데. 부정할 수는 없어. 이 당시 레트라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좋은 건 아니라서 그렇지 좋긴 합니다. 혹시 나타나라는 모자핀은 나타나질 않니? 낮인데? 밤에 나타나던가? 아씨 기억이 안 난다. 자, 일단은 그냥 벗어나고 보겠습니다. 누가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 막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귀찮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방은 아니겠지? 한 방만 아니면 돼. 야, 지금은 하나 잡아야 되니까 봐준다, 진짜. 저 오른쪽에는 다 낚시하는 아저씨들이거든요. 낚시하는 아저씨는 굳이 건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풀폭탱로는 나름 입지가 나쁘진 않았던 편이고 풍선포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낚싯대를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얻는 낚싯대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는 굳이 낚시를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참고로 이 당시는 띠리띠리조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1세대 2세대의 세포폰보는 의외로 띠리띠리조가 더 대세였는데 보다는 의외로 롱스톤이 더 좋았어요. 실제로 이유가 뭐냐면은 지진 같은 거 있고 없고 보다는 버티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꼬마돌의 방어력으로는 사실 잠만보의 공격을 못 견디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롱스톤은 견딥니다. 헛소리 같은 게 헛소리 아닙니까? 진짜 해보면은 좀 느낌이 달라요. 모래두지는 제가 옛날에 써봤었는데 모래두지는 좀 사실 다 대부분 다 써봤어. 모래두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애매합니다. 3세대에서도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나왔던 초창기나 좀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픽이었습니다. 그나마 쓸 수 있었던이라고 해야겠지 정확히. 걸릴 수 없게 만들어놨죠.
아저씨네 집을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왼쪽에 보면 이 아저씨님의 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야도란을 잡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크로벳 좋긴 한데 여기 이번엔 크로벳 안 잡습니다. 그리고 크로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잡으시면은 좀 힘듭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막다른 동굴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잡으세요. 아, 2장까지는 하고 자게. 사실 솔풀은 얘도 어려워. 얘라고 뭐 좋을 줄 알다면은 좀 큰 오산입니다. 자, 이제 테크 한번 갑니다. 아시고. 어쨌든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얘를 앞장서서 가는 게 맞아요.
셋, 넷, 다섯. 안 되겠다. 이 세대 당시에는 이 시스템이 이랬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장크로달 잡을만해. 근데 이 당시에 아카이브 무조건 특수공격이었어요. 아 씨발 더러기 타입은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일단 이기면 독은 안 걸려. 근데 지면 독 걸려요. 이렇게 독이 걸리면은 요렇게 돼요. 삐삐삐삑 소리가 계속 나죠? 저렇게 삐삐삐삑 소리 나다가 뒤져요. 지금은 독이 안 걸려 있죠. 딱 3탄까지는 깨볼게. 진짜 딱 3탄. 이건 어쩔 수 없어. 얘가 가야 돼. 자기는 가야 돼. 이게 위력이 40밖에 안 돼서 한 방이 아니에요.
다섯. 여섯. 아씨. 와, 이게 저? 야, 이걸 지네? 더 가면은 내가 싸워야 되니까 일단은 시킬게요. 바로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하하, 씨발. 그런 것 같아요. 어, 내가 원하는 물건 말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컷을 바로 써줍니다. 근데 얘는 안 되네? 그러면 지금 파라스 보였죠? 이거 파라스가 보였으니까 파라스로 버터풀은 내 예전에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좀 스키 막막하더라고. 잘 써보면
적당히 쓸 수는 있어요. 내가 파라스 써봤는데 안 좋은 편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메인이 쟤한테는 저걸 줄 수가 없잖아. 플래시를 좀 그러니까 좀 덜 메인인가 싶으니까. 어쨌든 메인은 다섯이고 하나는 약간 보조격인 게 좋은데 그 하나가 야도란이 될 순 없어. 당연하잖아. 야도라는 메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위에서 이쪽으로 피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 참고, 쟤도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여기가 백화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리바이브를 사면 돼요. 근데 리바이브를 몇 개 못 산단 말이야. 몇 시야? 벌써 11시야? 깨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총이 15에 나와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요거는 태워주자고.
정도로 얘가 방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2,000원 있잖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아시고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시벌? 백화점에 가셔서 부활을 사셔야 돼요. 안 사시면은 좀 손해 많이 봅니다. 여기 옆이 백화점이거든요. 滴滴答滴滴答。 네,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써도 안 좋은 애라 뭐 언제 좋았던 적이 없어요 쟤는.
내고. 레벨 올리면은 스피디형 캐릭들이 좋다는 말은 많았는데 보통 이제 레벨을 안 올리니까 그거에 대해 잘 공감이 안 가더라고. 여기서는 뭐 킹크랩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18% 남았죠? 체력이 몇이더라? 60이죠? 이제 그러면은 슬슬 저기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음료수 위치가 맨 꼭대기층인데 바로 꼭대기층을 갈 수는 없어요. 바로 꼭대기층 갈 수 있구나. 후다팝 레모네이드 하나 사고 후다팝 3,000원 정도까지만. 참고로 B를 가게 되면은 좋지가 않아요. 계단으로 못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올라가서 위 왼쪽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가서. 한번 집 갔다가 센터 갔다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야도라니 모든 진행을 다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8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돈 쓸 수가 없어요. 100원 정도면 안 쓰든 쓰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썼지? 하나씩 기억이 안 나는데? 분위기 참 쉽죠잉? 블레이범을 썼으면은 아마 꽤 어려웠을 텐데 블레이범이 아니라 얘를 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일 갖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야도란을 갖고 가라고 한 게 난이도가 매우 쉬워지거든요.
이제 배지를 땄다는 게 인증이 되었죠. 세 번째 배지가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건너가야겠죠. 위쪽으로 안 건너가고 옆쪽으로 건너가면 되긴 합니다. 참고로 니도라는 진짜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니도라 쓰다가 진짜 피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꼬지모 같은 경우에는 아우 너무 쓰기 어려워서 진짜 뭔가 해야 될 게 많아. 방어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상성이 안 좋아요.